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와 뭐 여러 가지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지 여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락 출발 전망하신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죠. 전월 대비해서는 0.6%. 사실 한 달 만에 0.6% 상승했다는 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거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7.5%가 상승했습니다. 상승 폭만 놓고 보면 1982년 2월 이후에 최대폭이 상승을 했고요. 뭐 상승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사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이 에너지였죠. 국제 유가 상승하는 부분이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뭐 가장 크게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뭐 전력이라든지 연료유 같은 부분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원자재 값의 상승이 많은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 사실은 뭐 얼마 전 발언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50bp는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는데 이런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이 3월 50bp를 선호한다 그리고 상반기 100bp의 인상을 선호한다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이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고 이 긴장이 국채금리를 또 굉장히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이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들,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다는 부분들은 당연히 기술주에 부담이 됐습니다. 이 기술주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스닥의 하락폭이 그래서 좀 더 큰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미국 증시의 영향은 받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 미국보다는 영향이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그러니까 구정 직전에 하락했던 부분들이 이 상승한 폭을 따진다면 국내 증시가 훨씬 적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 국내 증시가 그리고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도 지금 개선되는 중입니다. 이 거래일 동안 특히 전거래일 외국인이 8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섹터별로 뭐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매수가 들어가는 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 실적 전망치가 좋은 종목들이 이 그래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보다는 낙폭은 좀 제한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미 조금 더 큰 조정을 받았고 지금 뭐 수급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조정 이런 하락 출발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한적인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 사실은 그리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자체가 굉장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든지 어닝 쇼크가 나왔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트렌드가 이거보다도 기업들에서 발표하는 실적의 전망치, 금년에 이래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자신감 정도, 이 부분이 주가에 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업별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술주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좀 탄탄한 이 종목들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은행주 같은 경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라든지 뭐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이 그래도 반도체 탑2 종목들이 실적이 워낙 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길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